연보성의 그 첫 드랍십. 야 이거 완전 연기가 그냥 기가 막 거의 네, 시크릿 저... 가든급이었어요. 거의 여기가 시크릿 네. 가든이었어요. 네. 여기 지역이 가든처럼 생겼네요. 네.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확실했어 이번에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옵저버가 예, 어느 정도 테란의 그 탱크 병력 마린 확인을 하고 나서 예, 진영을 드라군들이 진영을 딱 갖추려고 할 때 이때 드랍십이 그냥 제대로 예, 아, 걸쳐서 그렇죠. 꽂아버리다 바로 열두 쪽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그 드랍십 그 드랍십이었습니다. 네. 야. 타이밍이 예술이었습니다. 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도 반대쪽에 또 조연들의 액션이 있어요. 또. 네.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도재욱 같은 선수를 테란으로 잡으려면 초반에 이 정도는 흔들어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난하게 갔다가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원을 먹게 내버려뒀다라고는 그 물량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래서 전술을 선택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다가선 거예요. 저. 양쪽 컨트롤에 있어서도 참 연보 선수가 더 좋았죠. 예. 드라군이 위쪽에 있었던 드라군을 벌처로 마인으로 잡아내면서 동시에 연보 선수는 그 전진해 있던 마린 탱크들을 탱크 한 개 잡히자마자 바로 뒤로 빼주는 모습이었고 예, 반대로 이제 도적 선수는 이쪽 지역은 잘 막아주긴 했는데 12시 쪽에 예, 신경을 조금 덜 써주다 보니까 프로 피해가 조금 심각했었고요. 네. 자 그러면서 바로 뭐 미리 준비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캐리어 쪽으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액션까지 취하고 노출이 됐습니다. 네, 초반에 이 얻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의 선택을 조금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지금요. 뭔가 프로토스에게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군요. 무난하게 갔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아무래도 2내 캐리어보다는 3내 캐리어가 지상군 물량도 갖춰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적 선수의 장기인 물량에다가 캐리어까지 이렇게 이제 전략 전술을 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드랍십에 계속 휘둘리고 컴셋으로 들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만 해주면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예, 연보 선수가 정찰 그리고 견제 거기에 이은 대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드랍십으로 어떻게든 본진 미네랄 쪽에 한 번 더 재미 보고 싶었거든요. 연주가 계속 스캔 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걷다가 거기다가 스타게이트 지니까 바로 걸리지 않습니까? 네. 딱 걸렸고 뭐 이 이후에는 드랍십이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뭔가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 거죠. 지금 타이밍에 스타게이트 두 개면은 게이트 풀로 안 돌아갔고 테크트리도 느리고 발업질러도 늦고 뭐 셔틀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검은색 다 딱딱 지어도 이거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 뭐 네. 방어에 투자 안 하고도 돌아가는 겁니다. 뭐 포토스가 견제가 올 수 있는 유닛이 없다 보니까 터렛도 뭐 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 터렛을 안 짓다 보니까 그 남는 자원으로 예, 멀티 쭉쭉 늘어났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3시적 싸움 여기서 또 재미를 봐요. 곧 그 도지혁 상대편의 병력 줄이려고 그렇죠. 액션을 취하거든요. 이때도 연보 선수 컨트롤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지혁 선수가 질럿을 떨구면서 탱크끼리 서로 예, 어느 정도 그 때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드라군들이 아래쪽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연보는 선수가 탱크로 드라군을 좀 강제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셔틀로 언덕탱크 잡을 생각이었는데 뒤에 백업 병력이 와버렸어요 연보성 쪽에서. 그러니까 괜히 맞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호가 아래쪽으로 내려 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리려다가 위쪽으로 때리잖아요. 이게 연보성이 수동 컨트롤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진검다리 때리기. 아 여기도 이제 멀리 때리기. 다이가 계속 괴롭혔어요. 이렇게 초반부터 괴롭힘을 잔뜩 당하고 출발했음에도 도재욱의 물량은 참 물량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경기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정도는 건드려줘야 피해를 줘야 도재욱을 상대할 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보 선수도 필사적으로는 괴롭힌 겁니다. 네. 뭐 여기 있어도 지금 룰루랄라 그 상황 아니에요. 계속 쳤어야 돼요 지금. 아무리 조기 알았다고 캐리어가 찍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연보 선수는 추가적인 멀티 그리고 병력을 한번 터트려서 꽉 채울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이 견제가 성공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이득을 거뒀다 라고는 좀 약간 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이 탱크 숫자를 잃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보성의 진출 타이밍도 그만큼 좀 늦춰진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도재욱에게도 일말의 희망이 좀 제공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도재욱 선수가 좀 살리지 못했던 것이 아무래도 결정력 부족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 잔매 계속 맞으면서 피가 철철 넘쳤어요. 결국 그것이 잔매도 장사가 없고 가랑비도 어쩌는지 모르는 법 결국 버티지 못하고 괴수와도 같은 도지혁이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자 연보성 이제 한숨을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래. 네. 마음 비우자. 아 올킬 신경 쓰지 말자. 올킬은 시까지 말자. 마음 비우고 네. 있을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그렇습니다. 이미 SK대학 D1에게 뭐 최근에도 손병 선수에게 역전패 영월킬을 당한 적이 있고 에이스 결전도에 아픔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이스 결전도 가기 전에 6차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정명은 분위기 좋습니다. 뭐 스타리그에서 펄펄 날라오고 있고 지금 뭐 연보생이 어쨌든 테란도 테란이기 때문에 5할일 때 끊어야 돼요. 5할일 때 다음에 프로토스 나와서 다른 종종 나와서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명은 또 한동안 연승 쫙 하고 있다가 엄청 부진했습니다만 스타리그에서만큼은 그리고 김태경이 많이 이겨서 그렇지 이 미너스리그에서도 프로리그에서 잘 싸우고 있는 정명훈입니다. 그렇죠. 아, 정명훈 선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정명훈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테란 대 테란전이 6승 3패인데 이 3패가 6승 이후에 3패로 좀 이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기세가 좋은 만큼 그 좋은 기세로 최근에 태태전 부진을 떨쳐내야죠. 네. 자 양 선수를 모두 돌아올까 종전선까지 끝났습니다. 자 테란 대 테란전 맵은 포트리스 과연 경보성에 이것도 뭐 영웅킬 아니겠습니까? 2대0으로 뒤집은 상황에서 4킬 해버리는 거니까요. MBC 게임이라 이세훈은 안타깝게 오늘 첫 경기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연보성이 또 다른 테란카드 연보성이 올킬을 기록하면서 SK텔레콤에게 강한 미너스리그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연보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올킬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연보성. 자, 이에 맞선 정명훈. 자, 톡치를 기록하면서 스타리그 결승 진출자다운 면모를 보여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서도 승리를 거두고 그 분위기를 모아서 스타리그 우승도 또 도전하고 프로리그에서도 계속 활약을 펼쳐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프로리그 태태전에서 이제 서지훈, 박대호, 이용호 선수에게 연달아서 패하면서 6연승 이후에 3연패를 좀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는 보다 더 집중력을 좀 날카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2킬만 하면 됩니다. 정명훈 연보성에게는 뭐 공식전 이렇게 또 그 전적도 앞서 있고요. 자, 다음 카드 뭐 MC 게임으로는 토스 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토스전 쪽 뭐 다들 아시거든요. 네. 정명훈 원래 토스전 하네요. 또 오랜만에 이 두 선수의 매치가 좀 성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올킬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보성 선수가 더 정성을 들이겠지만 정명훈 선수 뭐 요즘 상황에 또 연보성 선수에게 질 건 또 아니거든요. 이 경기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럼요. 자 테란점 6승 3패 뭐 5승 1패 다 좋아요. 양 선수들 붙을만 해요. 그렇죠. 뭐 정명훈 선수가 최근에 졌었던 테란전 3패도 어떻게 보면은 정명훈 선수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정명훈 선수가 정말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해서 너무 큰날 따라서 너무 유독 잘했던 선수도 있었고 정말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그때 정명훈이 초반 한 반까지는 이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항상 그런 경기를 좀 많이 연출했던 만큼 이번 네. 경기에도 정말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아 그날 진짜 이영호가 진짜 SK텔레콤 그 뭐 위너스리그 개막전 때 그 정말 미친 전쟁감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진 네. 거예요. 정명훈이 억울하죠. 진짜 얼마나 잘 싸웠는데요. 이영호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그런 역전승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명훈 입장에서도 왜 졌는지에 대한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경기 아니었겠어요? 상대가 더 잘해서 저희는 뭐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죠. 그때 뭐 정명훈 선수도 정말 잘했는데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선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부족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보다 날카롭게 모든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연보성은 앞마당 쪽에 바로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명훈 일단 입구 막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양 선수 첫 번째 정찰을 이제 성공을 해주면서 서로 간의 의도를 이제 확인했고요. 네. 네. 원배럭 더블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명훈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멀티 좀 늦게 하는 쪽이 뭔가 좀 공격으로 이 길이 열려야 지금 출발이 그쵸. 좋은 거거든요. 모든 지역이 이제 평지다 보니까 언제든지 벌처를 동원한 공격이 올 수도 있고 탱크를 동반한 탱크 벌처가 올 수도 있고
뭐 원스타 드랍 시 벌처 드랍도 생각했고 투스타 레이스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은 연봉 선수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수비에 집중을 할 것 같고 정명훈 선수는 일단은 연보성의 저런 정찰 SCB 잡아주는데 일단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클을 준비하면서 연보성이 앞마당 가져가니까 그래 앞마당 가져간 이점이 발휘되기 전에 뭔가 이제 뒷다리를 잡아야죠. 계속 쳐야죠. 상처를 내야 됩니다. 균형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 선수 간의 정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 야, 원팩 원스타로 최대한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지게끔 만들어주고 자신은 그렇죠. 올레멀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네. 이게 드랍시브를 확보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거 섬 형태로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뭐 먼저 본인의 어떤 공중전 드랍시브를 먼저 유도해놓고 자신이 경기를 휘어잡은 상황에서 몰래멀티 하나 가져간 다음에 암마랑 놓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3가스 체제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해주는 연번 선수는 어쨌든 스타포트와 드랍십 확보가 느릴 거예요. 왜냐면은 팩토리 두 개에서 뭐 아머리 아카데미 올려주면서 골리앗도 생산해야 되죠. 예. 그러면서 뭐 컴세 달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맞춰서 그 이후에 센터 라인 잡고 그 다음에 드랍십 확보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정명훈 선수는 드랍십으로 7시 수비해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앞마당 쪽에 탱크 배치하면서 앞마당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공격을 가도 되고 11시 쪽에 또 멀티를 가져가면서 아예 그냥 일렬로 멀티를 예. 드랍십으로 동선을 최단 기간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거기에 뭐, 컨트롤 타워가 또 바짝바짝 가야지. 아무튼 스타포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죠. 정명원. 근데 연보다 상대 의도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보기가 쉽지 않아요. 7시 이쪽은요. 좀 레이스로 잠깐 건드려주면, 예, 어쩔 수 없이 연보 선수는 자동으로 그냥, 예, 수비해야 되고, 예, 그 부분을. 한 박자 느리게 뭐 드랍십을 써준다고 하더라도, 예, 너무, 빌드를 좀 굉장히 잘 짜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정명훈의 의도대로 진행이 될지 지금까지는 뭐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보성이 아무런 뭐 대응을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때부터 네, 진행되고 놔두진 않겠죠? 흔들기만 당하지 않는다면 몰래 멀티를 정명훈을 한 거고 연보성은 정상 멀티를 한 거기 때문에 자원의 활성화는 훨씬 빠르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오, 그리고 레이스를 토끼몰이 해본 연보성 오늘 제대로 되는 날인가요? 바로 그 날인가요? 이건, 예, 이건 정말 큰데요? 예. 프로토스의 그 프로토스 때 저그 할 때 첫 번째 컷에서 잡혔던 것보다 더 지금 큰 상황이에요. 네. 저 레이스 한 게 이른 부분은요. 정찰한 것만 밖에 한 게 없고 상대편에게 아주 그냥 사기를 그냥 잔뜩 충만시켜줬습니다. 예. 의도도 다 알았고요. 마나가 예,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스 나오자마자 이게 마나가 얼마나 잘 깼습니까? 야, 이거 겁나서 컴셉 붙고 있는데 레이스로 뭐 때리기나 하겠어요? 야, 연보성의 움직임이 너무 좋고 몰래 멀티라는 건 추가 멀티까지 돌아가고 했을 때 뭔가 좀 힘을 만든 거지. 자, 지금은 몰래 멀티는 그만큼 SCB 활성화도 있고 다 안 좋았단 얘기예요. 네. 연보성 선수의 마린 숫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골리앗을 골리앗이 나올 때까지 계속 피해를 받기보다는 마린을 계속 생산을 해서 그 레이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던 그 모습이 첫 번째 레이스를 잡아준과 동시에 두 번째 레이스한테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막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자 그래도 투스타를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연보성이 기상명령은 많을 거 아닙니까? 일단 조금씩 나서기 시작합니다. 연보성 상대 레이스는 있어봤자 몇 개 안 되거든요. 야, 이게 마린 숫자가 압박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골리아 탱크만 전진했을 경우에는 저 시즈모드 된 저 탱크 네. 라인이 수비가 3대밖에 없어요. 3대 네, 안정적이겠지만 자. 마린이 앞에서 네. 맞아주면서 들어가면 이거 뚫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야, 얼마나 이거... 있는지 알아요. 탱크 써도 네. 맞출 수 있거든요. 제대로 한번 뚫어보겠다라고 지금 딱 지금 머린 앞세워가지고 지금 정명훈 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면 이러면서 연보성 보험용으로 몰래멀티도 가져가주나요? 자, 한번 들어갑니까? 상대 탱크 3개밖에 없다는 거 알았거든요. 네, 이게 몰래멀티가 되는 것이고 레이스 나오고 탱크 숫자 정도 보면은 아 이거 어디다가 또 가스멀티 하나 했구만 눈치 정도는 충분히 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연보원 선수가 투스타 포트에서 레이스를 생산할 수가 있고 이제 정명훈 선수도 선택을 해야죠. 같이 투스타를 올려가주면서 같이 레이스 숫자를 확보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골리앗을 생산해주면서 드랍십을 확보할 것이냐. 예. 네. 오히려 드랍십을 확보하고 골리앗을 생산하기보다는 레이스를 계속 네, 생산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섬쪽 자신이 먼저 섬을 가져가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드랍십 골리앗은 결국에는 수비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예. 공격적인 모습을 좀 선택을 하려면은 레이스가 더 나아 보긴 합니다. 아무튼 레이스 갔으면 이거 잘 써먹어야 됩니다. 아무튼 3기지 쪽이 빨리 돌아가는 거는 정명훈이에요. 앞마당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져갔거든요. 이제 막 연보당을 한 시쪽 센터 폈고요. 근데 서로 간에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정명훈 선수의 어떤 기본 빌드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대신 이제 레이스가 있으니까 견제는 쉬워요. 네, 레이스. 어? 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명훈 선수가 자원적으로 앞서가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네. 연모호 선수가 조금 어떤 공격의 판로를 뚫기 위한 액션이 있을 것 같아요. 정명훈 선수가 원스톱 버티긴 하지만 레이스를 꾸준하게 생산을 해줘서요. 네. 연보 선수도 레이스 숫자가 한 10개 정도 갖춰지기 전까지는 들어가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클러킹 된 상태에서 1점 4로 탁탁 잡아주고 이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 연보 선수 좀 컨트롤해주기가 좀 네. 쉽지 않죠. 네. 어디서 먼저 때려주느냐고 레이스 지금 항상 연보 선수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레이스 한순간에 잡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누가 먼저냐 싸움 누가 먼저냐 만났죠? 누가 먼저냐 싸움인데 아, 네. 네. 그래도 숫자 면에서는 투스타포트에게 함부로 덤비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스캔이 있기 때문에, 네. 크로킹도 제한적입니다. 활용도가요. 그렇죠. 이럴 때 양 선수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원드랍십을 통해서 상대방의 멀티 쪽, 선멀티 쪽 견제를 가는 부분이에요. 네. 드랍십으로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원드랍십으로, 레이스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드랍십 한 기로 상대방 흔들어버리게 되면은 경기 주도권 자체를 가져올 수가 네. 있는 것이거든요. 자, 3기즈는 정명훈, 4기즈는 연보도 있나요? 가나요? 여기서 한번 마린 던집니까? 마린을 왜 던지죠? 야, 마린 던져주면서 테크가 네. 좀, 예. 좀 테크가 한 번 더 쏘으려는 생각이었는데. 네. 예, 정명훈 선수가 1점 차를 이정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정명훈 선수는, 예. 골리아 비율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테크 생산, 이제 3회도 내 테크를 생산을 했고요. 야, 과감하게 나오는데요, 정명훈. 쉽게 뚫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연보 선수 여기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연보성은 탱크 라인뿐만 아니라 레이스까지도 숫자가 지금 상당수가 쌓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명훈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탱크 싸움뿐만 아니라 골리앗 비율도 어느 정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원은 곧 연보성이 더 좋아집니다. 5시 돌아가요. 또 징검다리로 누가 더 많이 먹고 상대방 많이 먹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계속 이런 대치 상황이 유지가 되면 연보성 페이스로 가는 거고요. 자, 이제 드러치 먼저 준비했습니다. 정명훈 뒤를 치겠다는 거예요. 원드랍십으로 이렇게 돌리기에는 5시 쪽 멀티를 정명훈 선수가 모르는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드랍십으로 11시 쪽 라인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멀티를 추가 멀티를 가져갔거나 정명훈 선수의 그 연보 선수의 본인 쪽으로 드랍십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드랍십 이동 경로는 아마 터넷 다 만들어놨을 거예요. 연보성이 시작 밝혀놨을 겁니다. 자, 연보성의 레이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때 적극적으로 정명훈 나가줘야죠. 레이스로 탱크 잡아주고 그리고 연보 선수가 컴셋이 안 뿌려졌을 때 탱크 또 전진하고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뚫습니까? 네, 크로킹 레이스 바로 준비 중에 있어요. 아래부터 뚫기, 아래부터 뚫기. 바로 레이스가 달려오네요. 정명훈이 네. 전진하려니까 레이스가 연보성의 레이스가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대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다시 대치, 다시 대치. 레이스 아껴야 되는데요, 네. 정명훈. 자, 하지만 정명훈은 밑에서 골리앗 쏘아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명훈 선수는 원스타포트에서 이제 더 이상 레이스가 추가되지 않고 연보성은 레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보성은 탱크 생산만 집중하면 되고 네, 정명훈은 탱크 골리앗을 보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번 드랍십으로 11시로 라인 잡고 추가 멀티 가져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문줄 상층 밀리고 있어 정명훈이요. 어차피 지금 목을 조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보성 입장에서는 드랍십이 좀 신경이 쓰일 뿐이거든요. 먼 곳은 아예 수비에 투자 안 하고 지금 정명훈 선수 기지 근처로 털에서 어느 정도 두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본진까지 들어가기에는 무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 스캔으로 경로는 파악했거든요. 무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다 떨굴 수 있습니까? 다 떨굴 수 있으면 돼. 떨구는 것까진 되는데 이거 막히게 되면 2차 드랍이 없어요. 일단 네, 드랍십이 지금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치면 다 터졌고요. 나간 병력을 지원 병력 갈 수 없어. 이 병력으로 그렇죠. 데미지 많이 줘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크게 앞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12와 탱크 레이스로 연보성이 수비해줄 수 있고 네. 정명으로 더 이상의 추가 공격이 힘든 상황입니다. 야, 그래도 지금 수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면서 병력 컨트롤 잘해주고 있어요. 정명은 네. 탱크 잡아보고 이 자리 대박이 됐어요. 알바 갑니까? 야, 이게 마지막으로 SB 동반에서 막을 자리였는데 각개혁파 됐어. 각개혁파 네. 그렇죠. 연보성이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SB 먼저 던져주고 탱크 시즈 못하고 레이스 달라고 했는데 네, 탱크 라인에 이번에 그리고 다음은 정면인가요? 드롭십 뭐? 네, 연보성 선수의 대응이 좋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알바키 병력들이 계속 자원을 못 캐가고 있고 조금 더 전진하면 건물 더 때립니다. 정명은 네. 뚫을 겁니까? 시즈 먼저 불었거든요. SB 밖에 클릭할 때가 있어야 돼. 클릭할 때 7시 쪽 아니면 11시라도 그렇죠. 어쨌든 12시 쪽에서 정명우 선수가 활로를 개척한 만큼 자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예, 정면 쪽에 있는 이 라인 자체를 결국에는 뚫어내야 되거든요. 정명우 여기 못 뚫으면 자원에서 밀려서 안 됩니다. 예. 상대는 데이지도 가져가고 있어요. 예. 위에 가서 알바키 병력들이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 드랍 그렇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나가죠. 우리가 막아주는 동안 나가죠. 병력 많아요. 훨씬 네. 정명우도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뚫으면 기회가 열립니다. 기회가 상대는 병력들이 분산되었어요. 병력 많아요. 골리앗 숫자 유지해야 됩니다. 골리앗 숫자 네. 아 레이스 다 죽어. 레이스 던질 겁니까? 레이스 던질 겁니까? 지금 골리앗 추가 왔습니다. 밀었어요. 여기가 뚫리면 미래가 없거든요. 네 일단 숨통이 되었습니다. 공기가 지금 산소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박은 지금 본진 쪽에 알바키 병력이 박혀있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병력을 전장으로 투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보성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을 뚫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병력들로 조금만 더 전진을 해가면서 정명운도 추가적인 센터 멀티 가져가주고 네, 몰래 멀티 체크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네, 몰래 멀티 체크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명운도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주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7 쪽에 센터 하나 더 갖다 놨을 겁니다. 7시 깊숙한 곳 말고 7시 앞쪽에도 안에 있어요. 센터는 센터 수 계속 늘려가고 있는 정명원. 그렇죠. 일단은 연봉 선수가 일단은 탱크 숫자에서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변수를 둘 수 있는 저 레이스로 정명원의 드랍십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 정명원은 어쨌든 골리앗 숫자를 유지하면서 이 탱크 라인 탱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싸워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드랍십은 어차피 레이스가 있어서 그런가 드랍십 비중을 많이 늘리진 않고 그냥 정면으로 가버리는데요. 그렇죠. 네, 저 탱크 골리앗을 지상에서 움직여주면서 싸워주면은 레이스 활약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골리앗이랑 싸울 수는 없고 레이스가 자 공격방향 어딥니까? 3시 쪽으로 갑니까? 5시인가요? 자 5시로 가려면 복잡합니다. 가는 길이 저 레이스가 저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멀티를 눈치 있는 책임 챈 것 같은데 예. 네. 아, 스캔도 많고 할 거 아니에요? 센터가 몇 개인데, 정명은? 그렇죠. 정명도 좀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되는데요. 지금 공유업된 상황이라서 조금 망설이나요? 망설이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지금 멀티 숫자에서 앞서고 있는 연보성이 탱크 숫자 바로 보충하고 그러면은 저 레이스들이 더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요. 네, 난 추가 병력 모아서 확실하게 뚫을 생각인 거죠, 정명훈 선수는요. 공격을 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디 하나 확실하게 더 타격을 줘야 돼요. 레이스도 제법 모여있고 분명히 또 저 병력 운영으로 정명 선수에게 구멍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아 자신이 그 12시 쪽에서 잡았던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한 번에 동시타격 네 동시타격으로 근데 중간 요격이 돼 요격은 안 되겠죠. 레이스가 간격이 좀 있어요. 그 병력 떨어집니다. 아 그래도 골리앗 내기 자 골리앗 내기면 레이스가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네. 돈이 많이 들어요. 드랍십을 숨겨야죠. 스캔을 오히려. 바로 써줘야 돼요. 스캔 골리앗 한 개 바로 잡히면 레이스에 제압당합니다. 아 막았어요 연보성이 일단은 대신 때 3시를 3시 센터는 깨겠죠. 하지만 드랍십을 지금 살려갔습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뺐으면 중간에 그리고 정면의 레이스. 문제입니까? 정면 병력들 모두 정명원 병력 우왕좌왕하게 만들어놓고 네. 또 뚫어요. 또 뚫어 정명원 저 레이스가 빠져있을 때 그때 들어가야죠. 큰거 노립니다. 그리고 3시 쪽 센터는 거의 낚여졌어요. 제대로 아프네요. 역시 네. 정명원 모아서 한 발 이거 차지한 거거든요. 꾹 잡아도 파워 투기인데 한 발 꽉 친 거예요. 저 자신 탱크 많은 점을 정말 활용을 잘해줬고요. 네. 공이업 대 공이업인데도 정명훈이 한번 흔들어주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 연보상의 센터 추가 멀티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이스가 수비하기 바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당장 검의 센터 하나 많아 보였던 것도 이제는 뒤집혔고 연보상의 자원은 제대로 돌아간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량이나 자원 면에서 정민호 선수가 이제는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본 선수가 3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리앗 비율이 계속 중요합니다. 중반도 그랬지만 지금도 중요해요. 계속 중요한 상황이에요. 레이스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골리앗 굉장한 변수이면서도 골리앗 여기 6기면 불안한데요. 네, 골리앗 죽으면 탱크는 공짜예요. 그렇죠. 탱크는 조공입니다. 언제든지 추가 방력 오는 게 졸려지겠죠. 추가 방력 아웃에도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을 계속 추가시키면서 센터 곳곳에 터렛을 정명호는 건설의 날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골리앗에게 레이스가 제압당하면 탱크는 공짜로 다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야, 근데 5시는 아무튼 안 걸린 건지 못 가는 건지 자원 잘 캐고 있어요. 5시가 깨지면 뭐 경기는 뭐 확 뒤집히는 거고요. 네. 틈을 잘 노렸어요. 골리앗 붙어줘야 되는데. 네. 센터 쪽에 터렛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레이스가 빈 공간에 들어가서 탱크만 딱 잡아주고 빠지는 요런 재미보는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게 잠깐 자원이 없었다고 해서 뒤집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 정명도 개인화면 나오고 있어요. 다저스 멀티에 대한 존재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몰래 멀티를 시작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 몰래 멀티에 대한 생각을 지금 오히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저스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지금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하다가 레이스가 왜 저렇게 많지? 아까 잡았는데 이런 생각하다가 하다가 다시 또 뒤집히는 거예요. 이번에 연보선이 오버가 골리앗이 많아요. 네. 네. 앞서서 위쪽에서 보여줬었던 탱크만 잡고 빠지는 이런 컨트롤을 해줘야지 골리앗을 덮치기에는 정명훈도 지금 골리앗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계 격파를 시켜야죠. 레이스만으로 많으니까 기동력을 살려야죠. 어차피 여기서 보는 손해만큼은 5시 쪽에서 벌고 있으니까요, 연보성도요. 아, 근데 5시 진짜 아직까지 그걸 모릅니까? 네, 수비도 거의 하지 않고 거의 날로 먹었어요, 5시는. 네. 자, 정명훈도 공이업이 되긴 했는데 자, 연보성도 자리 차지를 잘 해줬고요. 네, 정명훈이 5시 쪽에 병력 갖다 놨는데 엉뚱한 데다 갖다 놨습니다. 그 병 넘어갔으면 그거 다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탱크는 아무래도 보이는 순간 레이스에게 바로 제압을 당할 것 같고요. 네, 글로 가면 그리로 가면 얘는 그냥 주는 거네요. 저거 없이 5시 멀티에 좀 타격을 준다라고 하면 자원적으로 정명훈 선수가 안정권에 들어갈 텐데 지금은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야, 이거 레이스 어떻게 골리앗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골리앗 이 상황에서 뭐 카운터나 뭐 발진에 무슨 방법을 쓰니까 이거 레이스 어떻게 할 겁니까? 레이스에 데미지 먹는 거. 네. 드랍십도 없고 뭐 지금 자원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발키리를 섞는다든지 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상황에서 레이스를 영레이스로 가는 것은 위험하고요. 네, 골리앗 생산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발키리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키리와 더불어서 필요한 게 지금 드랍십이에요. 드랍십이 그렇죠. 있어야지 5시 쪽 견제를 가든 뭐 좀 연보성을 흔드는 선택. 아까 한시 쪽으로 공격하면서 탱크 전진한 거 너무 좋은 그림이었잖아요. 그런 그림을 정명훈이 만들어줘야 돼요. 야, 골리앗 없는 공간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스가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됐나요? 아직도 영영업인데 지금 스타포트 3개 다 애드온하고 있습니다, 연보성. 그러면 뭐 전술을 좀 바꿔주나요? 배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탱크 라인을 센터에서 그냥 쭉 그어버리고 자원 같은 숫자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배틀 먼저 가면 공중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먼저 가는 배틀 먼저 가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이번 드랍십 정명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스 빠져있는 상태, 레이스 빠져있는 상태예요. 골리앗만 다 있어. 골리앗 비중이 중요해요. 네. 자원적으로 균열을 일으켜버리게 되면은 배틀에 대한 선택 자체가 타이밍상 악수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왜 이 땅으로 가죠? 아, 5시를 계속 생각을 못하고 있나요? 네. 지역은 연보성이 탱크가 걸어와서 지금 수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오히려 정명훈의 병력만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아, 물론 여기서 앞서서 12시처럼 싸움만 잘하면 좋아요. SB도만 잡아주고 그런데 그 바로 뒤가 완전 공짜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만 발견하게 되면 더 쉽게 가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멀티를 못하게 막아주는 플레이 자체는 이득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덤비나요? 엄마가 이렇게 덤비나요? 네, 이거 전혀 많이 보는 거예요, 엄마성은요. 데크 묵제스가 스프레스 데미지 다 먹다니까 데크 몇 개나 잃습니까, 엄마성? 엄마성 데크 그렇죠, 연보성이 수비나 해줬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싸워줬는데요. 아, 방금 저 수비도 무지하게 비효율적이었고 다섯이 모르는 정명훈도 견제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어요. 물론 고싸움은 재미를 봤습니다만. 그렇죠. 벌써 지금 전환했나요? 어디 뭐
네, 벤트 눌러서 벤트. 어쨌거나 방금 전에 있었던 그 효율적인 전투로 인해서 정명 선수는 탱크스에서 어느 정도 압도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 드랍식과 함께 지금 뭔가 변수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배틀이 쌓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상황 정명훈 선수가 역전하기가 네. 어렵거든요. 네, 5시 먹어야 반반 싸면서 이기는 겁니다. 땅 싸면 지금 정확히 많이 했는데 배틀 먹... 네 서로 이쪽은 갑자기 5개? 지금 자원이 정명훈 선수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봉 선수가 적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5시를 깼다라면 배틀이 나와도 덜 무섭고 지금 연보성이 메카닉 병력도 저만큼 유지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연보성 정명훈 선수가 파악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네, 이번엔 5시로 가겠죠? 이번에 드랍스텍이 아까 뭐 날아가는 거 봤는데 이게 뭐 드랍스텍 아예 못 들어갈 정도로 뭐 그 터렛으로 도배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계속, 알겠죠? 지금은 5시 계속 그냥 가려져 있는 겁니다. 네. 전쟁의 안개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설마? 배틀 뜨고 있는 것들 모르면 예, 이 정도 시간 지나면 연보성 배틀 가는 거 정명훈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틀 임무수 채우려고 연보성 드랍십도 없애버리고 그냥 레이스를 선택을 하네요. 예, 어느 정도 그 배틀을 따라가고 업그레이드가 조금 뒤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로 좀 선택을 해주는 정명훈 선수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동시에 5시 쪽 발키리 이것 때문에 발키리가 맞아주고 병점 떨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골리앗이 배틀 오기 전에 빨리 골리앗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실어나를 겁니까? 네 지금 실어나를 겁니다. 빨리 실어나야 합니다. 누가 빨리 오죠 그러면. 근데 어차피 정명훈도 배틀을 가야라고 간다면 탱크 숫자 줄여주면서 인구 수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아까운데 S10이라도 다 잡아야죠. S10이라도 거기다가 뭐만이 나를 죽여줍시다 하면 안 되죠? 아니 왜 시즈보드도 안 하나요? S10만 잡고 탱크만 잡히는 거죠? 자, 레이스로 드랍스 날아가면 안 되고요. 아무리 던져도 탱크를 이상하게 던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가는 거 스캔으로 확인하고 골리앗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커맨드까지는 파괴시킬 수가 있겠네요. 커맨드를 파괴해야 11시, 5시를 가져가야 정명훈이 배틀에 대해 밀리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그나마 그것도. 네 이렇게 하면서 정명훈 선수는 결국에 가서는 공중 업그레이드를 받쳐줘야 됩니다. 공중 업그레이드가 받쳐줘야 레이스가 힘을 받고 그래야지 연보성의 배틀이 제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연보성은 웨이스도 많아요. 앞서서 5시 쪽에 탱크 숫자를 이제 잃어버리다 보니까 센터 라인 쪽에 정명훈의 탱크 라인이 약간 곰뱃기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연보성이 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디 하나 확실하게 밀어버릴 만큼 자원 차이가 물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연보성도 충분히 자원을 먹은 게 있기 때문에 S10이나 탱크 드랍스 과감하게 버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안정적으로 배터리 나오고 있고 더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네. 탱크 없이도 레이스가 또 더 배틀크루저를 이 포위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5시 때문에 너무 데미지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드라츠 또 갑니다. 자 빨리 중간 요격! 중간 요격! 시간에 녹죠? 이거는 결정타. 골리앗이 얼마나 타있나요? 그래도 탑기? 배틀! 네. 야 배틀 뭐 서로 알고 있어요. 배틀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명 선수가 이 배틀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터렛 다수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레이스가 배틀을 크러킹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때려주고 시작한다 이러면은 정명훈이 해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연보성이 터렛 아래쪽에 깔려져 있고 레이스 대기하고 있고 배틀이 레이스 근처에 딱 놀고 있으면은 레이스가 달라붙기가 까다로워요. 네, 한 번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원적으로는 정명훈 선수가 앞으로 먹을 자원도 많고 좋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으로도 지금 연보 선수는 자원을 빡빡하게 쓰고 있거든요. 계속 견제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첫 교전에서 레이스 딱 거두고 어디 하나 멀티 밀면서 다시 멀티 뺏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연보 선수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이고 그럼요. 그 한 방 잘 싸워주면 정명훈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배틀 한 번만 잘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스타포트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한 번 잘못 싸워주면 다시 한번 또 변수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틀 처리 잘못하면 배틀 대응체 효율적으로 길지 않으면 뭐 안 된 태전에서 끝난 거죠. 근데 연보성이 지금입니까? 자 레이스는 일단 잘 모았고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이제 공이업 방위럽이 먼저 된 연보성 선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상군 골리앗까지 조합을 섞어주면서 일단 최대한 레이스
일단 안전하게 연보 선수 플레이했죠. 공짜로 먹죠. 네. 공짜로 먹고 털에 단두기는 뭐 겁도 안 나요. 털에 깊이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숫자로 왔다 하고 배틀 나오면 빠지고 골리 안 나오면 빠져주고. 자, 일단 웨이스만 잡고 잘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탱크 왔기 때문에 검한데 골리 검한데 탱크 많아요 지금. 정면의 운영이 완전 정말 나이스예요. 네. 네. 자, 레이스만이 잡아먹고요. 세지 쪽 자원줄에 문제 생기면 연보선 자원줄 얼마 없는 겁니다. 금방 다 순식간에 떨어져요. 근데 그 레이스가 지금 연보 선수의 주력 유닛이 아니라 주력 유닛은 배틀 골리앗은 그 레이스의 서포터. 예. 레비 에이스 상대로 서포터를 해주는 역할이고 탱크 지상군이거든요. 이제부터 지금 승부예요. 이제부터. 야, 이 자원줄 이거 내줘선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자원줄 내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좀 배틀이 덤빌 수 없잖아요. 레이스가 이렇게 많은데. 네, 터렛을 진짜 먼저 제거를 해주면서 터렛 없는 곳에서 싸우자.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1.4. 아, 근데 이번에는 그냥 좀 싸워줍니까? 야, 그냥 싸워줍니까? 뭐 무리인데요. 자신감? 정명 무리예요. 자신감? 자신감이 네, 너무 오버했죠. 네. 지금은 다 놓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여우 같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 정명 선수. 자, 이런 그래, 야마토가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마토 조준하고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끊어먹어야죠. 레이스 숫자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기동성이 정명훈의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줄 날려야 돼요. 레이스가 뭐 대량생대 뭐 스타포트가 다 돌아가니까 자신있어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레이스는 압도해야 되거든요. 좋아요. 다시 한번 두 개까지 잡습니까? 좋아요. 여기도 골리앗이 멍 때리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멍 때리고 먼산 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스캔을 대응을 못했던 거고 털에 끼고 잠깐 공격을 해줬던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정명훈 선수 자원 연보성의 자원에 실을 말려버린다는 생각으로 싸워주면 승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탱크 이제 되면 잡으러 가죠. 털을 잡아주면 탱크는 나공태 아닙니까? 네, 정명훈의 힘은 기동성이에요. 네. 어쨌든 그 배틀을 한번 잡아주는 그 효과로 인해서 기세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정명훈 선수가 연보성 선수를 초월하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야, 센터 쪽 멀티까지 이걸 저지하게 되면은 확실히 정명훈이 좋은 그림으로 지금 가고 그럼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명훈은 기지가 다섯 개가 잘 돌아가는데 연보성은 두 개 정도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여기 안 돌아가죠. 중앙 위쪽도 안 돌아가죠. 센터에서 서로 라인을 쭉 그었을 때는 배틀 탱크 골리앗 조합이 앞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라인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거기다가 연보성의 추가적인 멀티가 지금 두 개가 더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면은 배틀 골리앗은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명훈은 레이스가 또 센터 쪽에 커맨드 한번 타격 갔다가 셋시 쪽에 또 타격을 가고 이쪽 저쪽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원의 압박이 연보성 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이거 센터 깨버립니까? 연보성은 오히려 연보성이 뛰어야 돼요 지금. 기다리면 당해요. 기다리면 또 갑니까? 또 갑니까? 와, 이거 너무 무리하게 싸우는 연보성은 전체고 정명훈은 일부이기 때문에 막 싸워주는 건데 그 전체의 힘에 한 방에 밀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정명훈 200 다차직 한 번씩 유닛 카운트 줄여주러 가는 겁니까 이거? 근데 과감하게 들어가네요. 이게 멀티들이 무슨 무한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쓰다 보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면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한 번 더 거의 3시를 주면요. 3시 반도 깨졌는데 기동성으로 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전하게 정명훈 승리로 가는 길이에요. 네, 결국에는 연보 선수가 이 그림에서 다시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틀이 쌓여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배틀이 쌓여야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틀 숫자를 모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일단 터렛바 깨면서 오고 있어요. 지상병력은 연보성도 꽤 됩니다. 자원줄 이제 3시도 털렸거든요. 두 군데밖에 없는 연보성에 추가 자원줄 없습니다. 정면 밀면서 센터 날리고 센터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연보성. 자, 그런데 정명훈의 그 탱크 숫자가 지금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탱크 만약 잃어버리게 되고 순간적으로 6시 한마당까지 밀리게 되면은 정명훈도 정말 걷잡을 수가 없고요. 탱크 숫자를 좀 보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틀 너무 앞장서면 안 돼. 배틀 앞장서면 안 돼요. 아, 싸우지네요. 자, 정명훈 팩토리에서 탱크 안 나오나요? 지금 골리앗이 야마토 때문에 레이스에 너무 힘을 줬는데요. 정명훈 지상 병력 이렇게 연보성에 응집된 위기일수록 단결하는 병력의 응집력. 이게 상황을 또 뒤집어버리나요? 네. 자원줄이 이렇게 깨지면 정명훈도 자원 무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명훈도 11시도 깨졌네요. 11시도 깨진 게 아니라 자원줄이 떨어졌고요. 네, 일단 시간을 끌면은 정명훈 선수가 상황이 좋게 만들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딱 탱크 공백기 6시 쪽에 지금 방어 라인이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정명훈 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비중을 연보성은 최대한 늘려야 될 테고, 만약에 연보성이 정명훈의 팩토리 라인 쪽에 나올 수 있는 그 길목을 탱크 라인을 딱 잡아버리고 아래쪽으로 서서 유닛으로 6시 멀티를 두 개를 타겟시킨다. 이러면 연보성이 다시 또 이런 경기 잡는 거예요. 네, 적당히 레이스로 대치 전선을 그어주면서 터렛 탱크 터렛 탱크 하면서 정명훈도 자원을 이 배틀크루저에 썼더라면 보다 더 단단한 병력을 모았을 텐데 레이스에 굉장히 많은 돈을 소모했어요. 네. 자, 탱크 비중이 또 늘었습니다. 아무튼 정명훈도요, 지상에도 항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다시 또 탱크 라인 잡게 되면은 어쨌든 정명훈 선수가 키를 잡고 있어요. 배틀이 연보성이 배틀이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말 잘 줄여줬기 때문에 정명훈이 더 안정감 있게 네.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자원줄은 계속 타격 줘야 됩니다. 정명훈 입장에서는요. 네, 선 그어놓고 기동성의 레이스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기 계속 해야 돼요. 아예 병력을 숨겨놓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3시, 3시 반 멀티 조금씩 돌리면 이런 또 얘기 달라져요. 네, 배틀 숫자 파악해서 센터 탱크 주위에 거기에 맞는 수비 병력의 골리앗 정도는 세워놓고 레이스로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더 멀티 주면 안 돼요 연보성에게. 그렇죠. 네, 결국에 가서는 서로 반을 그어서 예, 연보성이 먹을 멀티가 더 가까이 많기 때문에 예, 정,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유리한 점을 이용을 해서 레이스로 이쪽 저쪽 치면서 계속 예, 탱크로 예, 탱크 잡아먹고 자신의 탱크 움직이고 예, 교전을 통해서 컨트롤러 이득을 봐야 됩니다. 정명훈 어찌된 병력과 함께 갑니까? 정명훈 한번 싸워주나요? 자, 여기서 레이스 1이면 그 다음에는 보장 못해요. 정명훈도 저 정명훈은 여기서 예, 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싸워주기보다는 탱크 라인 딱 그어놓고 예, 레이스가 다른 쪽 또 타격을 주면 연못을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 정명훈이 또 움직여주는 네. 이런 걸 좀 펼쳐줘야죠. 자, 여기 탱크 라인 그어야 돼. 6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탱크 라인 그어놓고 탱크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여기 탱크 노출됐네. 한 번 더 무리하게 되면 정명훈도 이거 상황이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아, 여기서 배틀 정상을 버리나요? 아, 배틀 잡으면 되게 잘 맞는데요. 아, 이런 연보성 어땠었지? 골리앗 이러다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배틀을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명훈 입장에서는 이득을 얻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연보성이 바로 연보성이 있는 게 뭡니까? 그쵸. 연보성이 믿을 구석이 뭐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정명훈이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눈치를 봤던 것이 배틀이었거든요. 네. 근데 배틀을 다 잡다 보니까 탱크만으로 라인 굽고 레이스가 활약이 앞으로 더 크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여기 입스키 들어가면 두 군데 다 깨면서 자원을 네. 끝내는 거예요. 3시, 4시 다 깨버리면 이제 정명훈 선수, 아, 저 연보 선수는 추가할 자원이 없어요. 병력 늘어날 뒷심이 없습니다. 아, 이제 병력 추가 거의 마지막 추가입니다. 3시, 3시만 깨질 거거든요. 저 병력으로 순회 공연해야 돼요. 탱크라인 야, 이쪽에서도 탱크, 저쪽에서도 탱크. 네. 네. 야,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정명훈 네. 어택 땅 찍었어요. 어택 땅. 네, 탱크만 잡아주면 한번 골리앗이야. 야, 근데 연보성은 집중한 병력이거든요. 그런데 정명훈도 후속 부대가 많습니다. 던지나요 네, 골리앗밖에 없으면 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병력 없어요. 연보성 이제 병력 없어요. 지지. 요즘 뭐 정명훈 대 이영호도 대박 맺혔지만 연보성 정명훈 경기도 이거 막상 막합니다. 아, 결국은 자원줄 그리고 배틀루가 가장 소위 안전빵은 배틀이었거든요. 근데 배틀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배틀루 선보이기가 그 한두 군데 미사일을 다 끊어버렸어요. 초중반에는 서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장기전 흘러갔을 때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는 배틀을 아끼느냐, 배틀을 모으느냐, 배틀 아니면 정명훈이 잡아주느냐 이 싸움이었거든요. 아, 거기서 정명훈의 집중력이 연보성보다 조금 더 연보성보다 한 박자 더 좋았습니다. 네. 자, 물론 중간중간에 정명훈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처가 됐습니다. 먹어놓은 자원줄이 많았거든요. 다섯시에서 다섯시 몰라서 무지 손해봤습니다만 결국 다섯시가 더 많이 먹어버렸거든요. 네. 정말 굉장한 치고 이기고 지는 또 역전하는 전략이 난무하는 그리고 선수들의 멀티태스킹이 극대화되는 그런 환상의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배틀크루저까지 말이죠. 네. 자, 정명훈 스타링의 현승진 수다답게 안짜보다 올킬한 건 신금 내봤던 꿈좀 꿔봤던 자 연보성 재를 뿌려버렸어요. 그렇죠. 연보성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거뒀었으면은 이번 시즌 테란 첫 올킬을 기록했었는데 그것 또한 정명훈 선수가 딱
판단을 하면서 자신이 다음에 다음에 지금 오늘은 못하고 다음에 올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놓고 팀도 위기에서 구해내는 정명훈 선수네요. 자 물론 먼저 연보정 선수는 뭐 3킬 했으면 뭐 잘한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정명훈을 잡을 아무래도 토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MC개별은 뭐 6명 나오니까요. 네 그 6명 중에 네. 2명의 프로토스가 남아있어요. 김대훈이냐 박수범이냐 그 선택에 있는 거지 프로토스는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김재훈은 테란 쪽에 6승 1패 박수범은 토스 쪽에 7승 4패 아 나름 또 이게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근데 정명훈보다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김재훈 김재훈 나오네요. 네. 데이터도 그렇고 지난번 삼성전자전에서 보여줬던 김재훈의 선수의 경기는 거의 뭐 이 선수가 거의 택뱅 정도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만큼 김재훈 선수 오늘 정명훈을 찾기 위해서 출동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맞들면 김재훈 선수는 티키테라는 6승 1패로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자 정명훈을 잡는 스나이핑 카드로 그리고 경기를 마무리짓는 카드로 자 김재훈 선수에게 근데 뭐 정명훈이 뭐 토스터 스나이핑이 그냥 뭐 헤지샷 나오냐 그런 선수는 결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현란한 벌처럼 프로토스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고 위너스리그 1킬 했을 때 그 공격력 전투력이 더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C제미어로와 SK텔레콤 SK텔레콤 나들어진 거죠. 단독 선두고요. 오늘 하이트가 패하면서 5연패 빠져서 1위는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더욱더 격차를 벌리고 해서 오늘 마지막 경기 정명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 선수들의 7세트 최종전을 보내드리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